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은 예초기 자가정비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잘못된 정비 지식을 바로잡아 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예초기의 증상이라 하면 이제 시동불량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요 기화기, 카브레이터가 찌든 때로 인해서 막히는 증상이 가장 흔하죠. 그래서 요거를 수리를 하는데, 요거를 깨끗하게 분해해서 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조립을 해서 해요. 그런데 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고속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울컥울컥거리는 그런 찜빠 증상이 난다든지. 이때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기계 좀 만질 줄 아시는 분들은 아 하고서 손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요 스로틀 밸브예요. 스로틀 밸브를 요 바늘을 좀 만지면 시동이 잘 걸린다. 아, 뭐 무슨 민간요법도 아니고 허준이에요. 요 밸브의 요 바늘, 스로틀 밸브의 요 바늘, 제트니들이라고 하는 요 바늘만 좀 만지면 시동이 잘 걸린다. 이런 상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요렇게 예초기 엔진을 한번 볼게요. 요렇게 보시면, 자, 요게 스로틀 밸브예요. 요 속 안에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가까이에서. 자, 스위치를 당기면 요렇게 스로틀 밸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얘가 통째로 올라가고,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작동, 요렇게, 이게 요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빼볼게요. 자, 자, 요 바늘을 이렇게 보시면 바늘에 핀이 하나 걸려 있는데 총 다섯 칸이 돼 있어요. 다섯 칸이 돼 있는데 이 핀의 위치를 조절을 한다는 거죠. 지금 핀이 다섯 칸 중에 세 번째 칸, 정 가운데 칸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핀을 이렇게 빼서 한 칸 밑으로 끼우는 거예요. 한 칸 밑으로. 이렇게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요렇게 끼우면 어떤 작동을 하느냐. 자, 요 부속이 메인제트라는 부속이에요. 연료가 여기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어요. 연료가 요 구멍을 통해서 여기로 이렇게 기화기 안으로 쪽쪽 빨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늘이 요렇게 닫혀 있다가 이 스로틀 밸브를 이렇게 당길 때, 이렇게 보시면 이 스로틀 밸브를 이렇게 당길 때 당겨질 때 얘가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적게 나오다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렇게 이 고정 클립의 위치를 한 칸 낮춰서 이 바늘의 위치를 강제적으로 위로 이렇게 당겨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시동이 잘 걸려요. 왜냐면 연료가 그만큼 많이 빨리 올라오게 되니까. 그렇죠. 바늘이 요 정도 깊이에 위치해 있던 바늘이 요 정도로 고정을 시켜놨어. 한 칸을 위로 당겨놨어요. 그러면 그만큼 연료가 많이 올라가는 건 당연해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스로틀이 살짝 당겨진 상태라고 보셔야 되죠. 그렇지만 실제로 요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동성이 정상적이진 않아요. 시동이 잘 걸리긴 해. 처음 시동은 잘 걸리는데 정상적이진 않아요. 왜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자, 요렇게 지금
스로틀 작동을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죠. 뭐가 다른 점을 보셨나요? 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가 이제 악셀 반응을 할 때 바늘만 움직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바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스로틀 밸브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이 바늘만 땡겨놨어. 바늘만 땡겨놓은 상태에서는 연료량이 조금 진해지니까 시동은 잘 걸려요. 그러나 이 상태에서 이 스로틀 밸브까지 같이 작동을 한다. 그러면은 공기량과 연료량, 이 혼합비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공연비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자, 엔진이 최적의 컨디션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량과 연료량의 적당한 혼합비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ECU라는 게 있는 거고, 인젝터라는 게 있는 거고, 적당한 비율로 공기와 연료가 혼합된 그 기체를 엔진으로 뿜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바늘의 위치를 바꿔서 바늘만 살짝 당겨 놓으면 시동은 잘 걸릴 수 있지만 연료의 비중이 진해지기 때문에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깨져요.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요 작동을 했을 때, 스로틀을 당겼을 때 얘가 반응성이 안 좋은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바늘의 요 고정 클립의 위치는 어디다? 정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가운데 3번 위치에다가 꽂으셔야 된다. 이렇게 3번 위치 원위치 시켜놨어요. 자, 카브레이터 수리를 할 때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카브레이터를 수리할 때 이 몸체만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아니라 요 제트 니들 이 바늘 있죠? 스로틀 밸브에 붙어있는 바늘. 이 바늘에도 바늘 주변에 연료대가 자리를 잡아요. 이 바늘도 세척을 해줘야 돼요. 아셨죠? 바늘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고 이 스로틀 밸브 몸체, 이 몸체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리를 했는데, 카브레이터 수리를 했는데도 시동성이 안 좋다 하면은 카브레이터 수리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연료가 정상적이다. 연료가 정상적이고 엔진의 컨디션이 정상적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바늘의 위치, 제트니들의 위치를 임의적으로 이동시켜서 인위적으로 시동성이 좋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바늘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늘의 위치를,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바늘의 위치를 인위적으로 한 칸 정도 당겨 놓는다면 시동은 잘 걸려요. 시동은 잘 걸리지만 고속으로 악셀을 당겼을 때 고속 반응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고속 반응이 제대로 안 나오고 울컥울컥 거리는 증상이 나오거나 속도가 요렇게 속도의 상승 곡선이 요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요렇게밖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단순하게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시동이 걸렸을 때 초크레버를 올리고서 시동을 걸고 시동이 걸리면 초크레버를 내리죠. 초크가 열린 상태예요. 근데 초크레버를 올린 상태에서 안 내리고 그대로 악셀레터를 당겨봐. 속도를 올려봐요. 그럼 속도가 깔끔하게 올라가나요? 아니죠. 속도가 우우우우 하면서 그냥 시동이 힘없이 푸드득 꺼져요. 왜냐? 공기량은 적고 연료량이 진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식은 다르지만 이유는 같은 거예요. 공기량이 적고 연료량이 진해지기 때문에 작동 반응성은 오히려 안 좋다. 그래서 요 제트니들 바늘의 위치를 임의적으로 옮기지 마시라.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게 가끔씩 이제 수리 들어오는 분들 보시면은 이제 농기계를 이제 직접 조금 만지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그렇게 들으셨는지 요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간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렇게 시간을 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